뭐야? 다들 죽상을 하고? 또 싸웠어? 안 싸웠어, 먹어서. 안 싸우긴? 내가 공부는 못해도 염친 9단 눈치는 10단이야. 공부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언니랑 나는 차원이 다르지. 됐고, 너 테니스 왜 관뒀어? 응? 이게 무슨 소리야? 뭘 관둬? 왜 관둬? 뭘 왜 관둬? 내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관뒀지. 네 맘대로? 식었어. 열정도 식고 열기도 식고. 죽만 식으면 되는데. 투어 못 가서 그래? 투어? 해외 투어? 아, 수천이 든다 그러니까 그러지. 다른 집 엄마들처럼 따라다닐 형편도 못 되고. 라켓은 바꿔줄게. 옷도 두어 벌 더 사고. 응? 나 아이돌 오디션 나갈 거야. 뭐? 뭐? 아이돌 오디션? 오디션? 왜들 그래? 나 노래 잘해, 춤도 잘 추고. 갑자기 얘는 아이돌이야, 네가.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일으킬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러지. 큰 언니 혼자만 잘 살겠다고 우리 버렸고, 작은 언니는 8년째 노량진 좀비고, 테니스는 돈 만들고 돈은 안 되고, 아이돌 되면 부모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뽑아주고 가게도 내주고 막 그런 데잖아. 그래서 결심했지. 대한민국의 기둥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기로.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? 다 호응시켜줄게. 내가 큰 언니 먹튀했지만 난 내가 번 돈 엄마 아빠 다 줄 거야. 역시 우리 막내야. 어? 야, 그럼 아빠가 네 매니저 하면 되겠다. 잘 생각했어. 아이고, 운동하는 것보다 100배, 1000배 낫지. 엄마를 키지 마. 대도 않는 소리. 엄마는 당신 둘째 딸 키우고 있고 8년 동안 대도 않게 그냥 헛돈만 까먹고 있고. 아, 설아 언니 또 시계 샀더라. 검색해보니까 6천만 원짜리던데? 볼래? 큰언니 보석값이랑 가방값만 합쳐도 우리 집 전세값은 나올걸?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좋은가? 나 같으면 뒤로 몰래 빼서 우리 조금 나눠주겠다. 우리가 거지야? 아니야?